중국 당 대회를 계기로 북한과 중국이 축전을 주고받았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한동안 중국까지 비난하던 북한이 정세 관리에 나선 양상입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중국 19차 당대회에 대한 김정은의 축전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답전을 보내왔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두 당 두 나라 관계가 지속적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함으로써 북한과 중국이 축전을 주고받은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16개월 만입니다. 당대회 축전은 의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지난 8월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중국에 양심과 신의가 있느냐며 비난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북중관계 관리에 신경을 쓰는 양상입니다. 비단 북중관계뿐 아니라 북한은 지난 9월 15일 이후 한 달 반 넘게 도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달 시찰한 곳은 신발 공장과 화장품 공장 같은 민생 현장이었습니다. 대북 제재로 북한 내 기름값이 오르는 등 악화된 대외 환경 속에서 정세를 살피는 측면도 있지만 북미 간 물밑 접촉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 북한 양측 다 그 대화나 협상을 좀 이렇게 진입하기 위한 그런 탐색을 양측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관망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다음 주 한중일 순방 때까지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 이후 북한이 도발로 가느냐의 여부는 북미가 협상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